제치덩어리잖아요. 예,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권상우의 말, 말, 말. 아주 옛날이죠? 감동적인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뽀뽀하겠습니다. 재치가 있죠? 일명 그 얼짱. 게다가 몸짱. 이번엔 TV 출연에서의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얼짱은 아니고 진짜 몸은 짱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입술 막 그 눈 가리고 액션 씬 촬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원 떼지 말자. 비싸니까. 손님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재치가 많죠? 자, 손을 다쳤어요. 지금 실제로 다친 겁니다. 근데 여유가 있어요. 아, 유시타처럼 봄날에 만나서 찍어야 되는데. 맨날 야, 손님 말죽거리 잡았어 이런 거. 멜로 배우하고 싶어. 예. 두 분이 좀 다정하게 붙어서 인사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끝 인사인데요. 네. 어떤 재치가 나올까요? 예. 예. 재치 만점이죠? 이야. 내가. 네, 박준현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말, 말, 말. 제가 이제 또 이어서. 네,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렇게 웃기니까, 야, 너 의외로 웃긴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한테 쓰거든. 나 대놓고 웃겨. 그랬더니. 네. 진짜로 정말 재밌고 재치가 많아요. 네. 영화를 함께 하는 동안 참 즐거웠다고 너무 하는군요. 많은 저희 스케줄 표 봤어요. 네. 매체가 줄을 서 있어요. 지금 인터뷰 계속 해야 돼요. 끝나고. 네. 그래서 배가 고프실까봐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제가 좀 준비를 네, 저희 연예가 중계 준비 많이 해갔습니다. 아우, 이야, 맛있어 보이겠죠? 이게! 예, 문어, 아, 낙지 있네요? 산낙지, 산낙지. 산낙지와, 이게 뭐죠? 안하고, 그리고 파전입니다, 파전. 이게 뭔지 안하고. 아, 음식 먹을 때도 재치를. 자, 이거 빨리 드셔보세요. 빨리, 두 분이. 부산하면 좀 떠오르는 음식 같은 거 좀. 저는 있으세요? 제 기억에, 예전에 영화 한 번 왔을 때 그 꼼장어. 너무 맛있죠. 예, 배가 고픈지 예, 두 분이 아주 꼼장지.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다. 맛있어요? 네. 역시 야수답게 파전보다는 회 젓가락이 많이 가고요. 자, 연기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스스로 자신한 이번 영화에서는 권상우 씨는 몸을 사리지 않는 치열한 액션 연기로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그럼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좀 스턴트 좀 썼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권상우 씨가 다치면 영화 자체를 못 찍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제가 개런티가 스턴트 비용 포함해서 좀 비싸요. 네. 제가 원래 그 제작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다른 배우랑 이렇게 같은 그랜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스턴트비를 합칩니다. 그 유명한 몸으로 띄우기. 몸으로 띄우기. 마부잡이. 예, 재치가 넘치죠. 예, 전 세계 수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정말 자랑하고 국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힘, 남자의 힘. 이런 걸 보기에는 낙지로 건배를 하면서 끝내는 아, 제가 있습니까? 낙지로 건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몸에 관리 하더라고. 아니, 저는 몸에.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자, 파이팅! 파이팅! 네. 낙지가 붙었어요, 예. 위풍당당한 젊은 파워, 멋진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아, 권상우, 민폐 씨의 우정을 나누는 현장 잘 봤고요. 네. 아, 그리고 김수미, 그리고 최진실 씨, 그 팬들을 위해 연기하는 모습 정말 멋있고 보기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예, 아, 저는. 예, 예. 네. 최진실 씨가 네. 요즘에 그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빠서 제가 방해될까봐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아, 예. 장밋빛 인생만큼은 빼놓지 않고 매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연락 좀 하고 그러세요. 자, 이번 수단은 김기만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채연 씨가 3년 만에, 오랜만에 3집 앨범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그럼 채연 씨의 모습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영화배우 염정아 씨와 박혜리 씨가 카바레로 갔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네, 춤도 췄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B, 연기자 정지훈 씨죠. 그리고 신민아 씨를 만나기 위해서 안면도에 있는 가을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가을 바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이기우 씨, 그리고 신민아, 정지훈.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네 사람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어제입니다. 안면도의 한 해수욕장인데요. 새 월화 드라마 타이틀이 한참 촬영이었습니다. 1년 전만에 연기자로 들어온 정지훈 씨, 이기우 씨도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여주인공 신민아 씨 함께하고요. 안면도의 바닷가에서 만난 네 분의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우입니다. 많이 추워요? 바닷바람이 너무 세서 많이 추워요. 그냥 이미지 컷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냥 뭔가 슬픈 사랑 예감이 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해질 무렵의 가을바다, 운치 있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연기자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도 불구하고 배우들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제가 좀 담아봤습니다. 한 신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꼼꼼히 찍는다고 그러던데. 저희는 지금 한 씬은 다른 사람 한 편 찍는 거와 마찬가지로 찍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액션 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볼거리도 많으실 것 같고. 이번 드라마에서 이정격투기 선수와 보디가드로 분할 예정인 정지훈 씨, 유난히 액션 씬이 많다고 하는데요. 몸 조심하셔야 되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연습 많이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연기자들 방금 또 보자 그랬어요 지금? 모두 새로운 매력을 알아. 유감없이 보여줄 거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야, 진짜 키가 너무 커요.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서 살짝 빠졌습니다. 신민아 씨를 네. 네, 좀 분위기 좋아요. 요즘 어때요 지금? 요즘에요? 요즘 살짝 좋아지고 있어요. 촬영 내용이? 네, 그럼 신민아 씨는 어떨까요? 키도 큰데 마음에 들어요? 약간 좋은 눈빛을 보는 것 같아요. 맘에 들어요. 여기서 잠깐 정지훈 씨의 코디부는 이거 짚고 장가져요. 우리가 또 바뀐 상태라 되게 말끔한 이미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예, 본인이 막 보자 그러네요. 예. 지금 저기서 다 할 건데 여기 다 하시냐고. 어떻게 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제가 사실 KBS와는 인연이 좋긴 있습니다. 왜요? 우리 드라마 세 편을 연달아 다 지금 KBS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야. 이 함께하는 세상. 예. 한편 정지훈 씨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 신민아 씨 역시 당대 최고의 여배우 역할을 맡아서 멋진 연기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많은 변신을 했다고. 제가 맨날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뭐 부잣집 딸의 그런 역할만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로. 촌스럽고 가난하고 사투리를 쓰며 그게 화제가 됐어요. 88. 네? 아, 왜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기우 형이 그러니까 대체 이 이미지에 비해 굉장히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장난을 쳐서 그래서 그래서 네, 자기들끼리 장난을 칩니다. 이 죽일놈은 사랑 화이팅. 10월 31일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 남녀의 운명적인 사랑 기대해 주십시오. 이 죽일 놈의 사랑. 세계 최고의 방문에 가서 염정화 씨와 박혜일 씨가 나란히 한 카바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